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끝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왜냐하면은 그 의주라는 데를 한번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키로수를 정확하게 1, 2가 1, 2의 단위를 지금 모르니까 정확하게 찾을 수가 없어요. 보통 문제가 아니네, 이게 리 단위를 모르는 게. 그래서 오늘은 좀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그럴 것 같아요. 요거는 뭐냐면요, 동국 여지 승남 여기에 나온 건데, 동국 여지 승남 중에서요, 지금 제가 누차 주장했던 거, 조선이라고 써진 거는, 만약에 조선이라고 써진 게 있으면 그건 가짜다. 그 주장. 그게 왜 그러냐면, 저기 당고라는 사람이 쓴 모양이야. 시인데, 그게 아니구나. 제목, 역자, 미상이네, 제목. 조선은 울타리가 쳐서 막힌 적이 없으니, 이 말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국경선이 한 번도 있어본 적이 없어. 울타리가 쳐서 막힌 적이란 말은 국경선 이야기잖아, 지금. 국경선이에요, 이게. 조선은 울타리가 쳐서 막힌 적이 없으니, 우연히 조명을 받고자 사신 행렬에 붙었네. 개성에선 밤중에 가는 눈발이 날리더니, 개성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개성은 LA 말은 그 미국에 있나니? 눈발이 날리더니 아침에 길 떠나니 밝게 개었네. 동쪽으로 오자 객관에 신 그림자 걸렸고 동파라고 붙인 이름 지금까지 전하네. 어찌 산문에 옥대를 넘겼으라. 그러니까 이 조선은 조선 왕조 실록 그럴 때 지금 이게 조선이라는 나라가 돼서 이게 이 조선이라는 게 나라명이 아니라고요. 이게 국명이 아니야. 그러니까 울타리가 쳐서 막힌 적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라고 알고 있는 거는 후 고려다고. 고려가 계속된다고 그랬어요, 이성계가. 지금 내가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전부 다 고려라고 부른다고. 이게. 그래서 조선이라는 명칭이 없었어. 조선은 전 세계를 부르는 말이야. 그러니까 울타리가 쳐서 막힌 적이 없으니 그랬잖아요. 조선은 울타리가 쳐서 막힌 적이 없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조선은 전 세계를 조선이라고 불렀어. 전 세계를. 그러니까 당연히 울타리가 쳐서 막힌 적이 없지. 한 번도 막힌 적이 없어. 몇천 년 동안에. 그 이야기요, 지금. 그 이야기고. 누구예요? 한 명애가 지은 여기, 한 명애의 정자잖아요. 한 명애가 만든 정자예요, 압구정이. 근데 압구정은 그간 산의 자리에 있고, 압구정, 지금 현재 압구정동이 그게 산이에요? 산이 없는데. 그러니까 압구정이 지금 아니라는 거야, 지금 거기. 지금 서울이 전혀 아니다는 뜻이야, 이게. 뭐, 이게. 흰 갈매기가 날아와 뭐 물가에서 논이며. 근데 거기에 압구정동 근처에가 무슨 놈 갈매기가 날아다녀? 이걸 따왔냐면은, 자, 한강에 논이다. 한강에 논이다. 봄 강물은 오리 머리처럼 새파랗고, 요 대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리 머리처럼 새파랗고, 이게 무슨 오리야? 이게 청둥오리 말인 거예요. 천둥오리. 천둥오리. 천둥오리가 녹색 오리잖아, 이렇게. 그게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파랗단 말은 녹색을 말하는 말이었거든? 그러니까 요 천둥오리 말하는 거 이게. 그래서 이 천둥오리가 무슨 뜻이냐면 녹색 오리 압록이잖아 지금.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정말 정말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수많은 곳에 압록이라는 압록강에서 압록강이 나와. 근데 압록강이 여러 군데란 말이야 지금. 그래서 여기는 지금 한강인데 한강도 압록강이라고 불렀단 말이야 지금. 여기 한강이잖아.
이 한강은 어디 한강을 말하냐면, 여기 한강은, 저기, 뭐야, 중국의 무한으로, 그 무한이란, 그게 지금 우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한이 뭐냐면은, 무창과 한양이 합해져서 된 이름이야, 이게. 근데 여기로 흐르는 강이, 여기 한강이야, 한강. 이게 한수라고 써졌어. 그런데 한강이 또 있더라고. 한강이 두 개가 그려졌어. 하나는 뭐냐면, 요쪽에서 좀더 이렇게, 여기에 이제, 이 강이 지금 이제 장강이거든요. 근데 장강 아래쪽에가 여기가 뭐야? 동정호가 있어, 동정호. 동정호가 있는데 요리 흘러들어가는 강이 또 있어, 이쪽으로 들어가는. 요것도 한강이라고 부르대. 써졌대, 요것도. 그래서 한강 이야기가 자주 나와요, 지금 여기. 근데 한강이란 말이 그냥 아무 뜻 없어. 큰 강이란 뜻이야, 이게 한강이란 말이. 커다란 강. 커다란 강이란 뜻이야, 한강이란 말이. 그래서 한강이란 말이 요 한강을 지금 우리 서울에 있는 한강을 뭐라고 불러요? 아리수라고 부르잖아. 한강을 아리수라고 불러, 아리수. 이 아리란 말이 여기 오리를 부르는 말이야, 이게. 천둥오리 할 때. 여기 오리를, 그러니까 요 압록을 갖다 야리라고 발음해, 야리. 요걸 갖다가 오리로, 아리라고 발음하거든, 이걸. 그러니까 압록강이란 이야기야, 한강이. 근데 이게 저 혼자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저 혼자만 이거를 해석한 게 아니라, 돌아가신 누구야? 한단고기를 번역하신 임승국 선생님이 있어, 임승국. 임승국 선생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 번역에 보면은 임승국 선생도 똑같이 자 압록을 해놓고 그냥 큰 강이다. 큰 강. 모든 큰 강을 부르는 이름이다. 모든 큰 강을 부르는 이름이다. 이렇게 해놨어.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역사를 해석하는데 가장 어려운 강이 압록강 때문에 어려워 지금. 이 역사를 해석하는데. 사방군데가 압록강이 있는 거야, 지금. 압록강이 한 10개가 되는 거야, 10개. 그래가지고 내가 역사를 해석을 못해, 도대체. 이 압록강 때문에. 근데 압록강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것도 압록강이라고, 한강이. 지금 한강을 아리수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게 압록이라는 이야기야, 압록. 근데 똑같아. 한강도 압록이고, 요로 들어가는, 요강도 압록강이고, 지금. 요강은 어디 강 말하냐면, 이 강은 지금 여기, 주로 보니까, 동정으로 흘러가는 강을 지금 압록이라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여기 압록이란 말이야 이게 오리처럼 푸르고 요 말이 지금 그래서 내가 요걸 적어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압록강의 정체를 밝혀야 지금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는 무슨 말을 또 했냐면은 여기 그게 대륙조 전사를 연구하시는 조선사를 연구하시는 김종윤 선생님이 주장이 뭐냐면, 거기, 제가 평양 설명하면서, 황하. 야, 황하를 압록강이라 불렀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근데 그게 맞아. 그게 역사적 사실을 보니까 맞더라고. 그러니까 모든 큰 강이 압록강이야, 지금. 그러니까 이 압록강 하나 때문에 역사라고 엉망이 돼버린 거야. 압록강 하나 때문에 지금. 내가 그래서 압록강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전번에, 평양 위치는 정확히 찾았어요, 제가요. 여기, 그러니까 평양도 여러 군데가 있는 거야. 평양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요 태원이라는 데가 평양이야, 지금. 요 태원. 여기가 평양이야. 요 밑에가 평양이라고 써졌지, 여기. 그러니까 요 태원을 설명하는 곳이야 이게 설명을 해놓은 거야 이 태원이라는 거를
요 태원이라는 것을 요 태원을 갖다가 설명해 놓은 거야. 얘가 대량이라고 했다고 옛날에. 그래 요 요거 대량 해 가지고 조 뭐야 수도 조수 주 뭐라고 그래 가지고 여기 쭉 해놨잖아 이게 대량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에 쭉 설명을 해놓은 거야 이게 태원을 그러니까 요 태원이 평양이라고 써졌잖아 이게 그러니까 태원이 평양이 너무 분명해요 제가 여러 가지 그 모든 이야기를 다 했었대 태원이 평양이다고 그리고 요거를 요수라고 불렀다고 요하라고 자, 그 이야기도 했어요 요강 여기 여기에 지금 여기에 황하인데 황하인데 여기서 흘러가는 요강 여기 황하로 흘러드는 요강 예? 요강 요강을 요하라고 불렀다고 요하 요거를 요하라고 불렀어 그래서 여기를 요라고 요주라고 불렀잖아 요 전체를 요 전체를 내가 이제 그 설명을 했어. 여기, 요 전체를, 여기 고구려 백제 신라에 있을 때, 이 당나라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여기 고구려하고 백제가 멸망한다고. 신라하고 당나라하고 연합해가지고, 고구려하고 백제가 멸망하잖아, 이게. 근데 이게 원래 고구려 땅이었어, 이게. 요 전체가 다. 여기 요동이야, 여기. 여기 요동 지방이야, 여기. 여기가 요동이야, 요동. 요동을 어디다 그려놓고 난리야, 지금. 여기가 요동이야. 여기가 요동인데, 문제는, 여기에 이제, 그, 당나라가 이거를 먹고 나서 여기 이름을 요주라고 바꿨다고, 요 전체를 다. 요주라고 써졌잖아, 지금. 그리고 여기가, 아까 이 강이 요하다고. 이 강이 요하야, 요하. 여기 강이 그래서 여기 요동이 되는 거라고 여기 그런데 요 당나라가 뭐라고? 당나라가 가라국이야 가라국 당나라가 가라국이야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예?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밖에 없어 이게 당나라가 바로 가라국이다고 근데 여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가 평양은 분명해. 왜 분명하냐면, 내가 임진란의 기록을 보면서 이야기를 했잖아. 난 여기 평양을 점령을 했는데, 평양이 뭐라고 썼냐면, 평양과 여기 평양에서 여기 국경인 여기 강까지, 여기 뭐야, 요 강까지 거리가 이틀 거리다고 그랬어, 이틀 거리. 정확히 이틀 거리야, 지금. 이틀만에 갈수 있는 거리다 그랬어 여기 그 국경까지가 그래서 요 강을 경계로 해가지고 조선과 이쪽은 명이야 명이 강을 경계로 해갖고 명나라와 조선을 구별을 했다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편리하게끔 조선이라 가지 사실은 여기가 고려야 고려 그러니까 고려라는 국명을 계속 써, 계속. 조선시대에 왔어도. 아까 조선이라는 거는 전 세계를 부르는 말이야, 그냥. 아까 제가 그것부터 설명했잖아요. 조선이라는 거는 국명이 아니다고. 국명이 아니고 영역 자체가 없다고. 전 세계를 모두 다 조선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천자국이 되면은 아까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건 뭐냐면 조선 봉건왕조실록이라고, 원래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를 다스리는 천자가 있는 나라다 그 말이야. 그래서 국경이 있을 수가 없어. 전 세계가 다그 땅인데 어떻게 국경이 있냐고 조선이. 그러니까 국경 그려놓고 조선을 했다고 하면 무조건 거짓말이라고 그 지도는. 즉그 이야기라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자 그리고 여기가 분명히 맞는데 의주가 지금 뭐라고 써놨냐면은. 지명 자체도 없는 지명이 수천군데야, 수천군데.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지명 이름이 우리나라에는 있지도 않는 지명이 수천군데나 된다고. 지명이 그렇게 많다고. 근데 여러분들 정말 놀랄 만한 걸 하나 볼게 될 거예요.
실록도 안 보는 게야. 조선왕조 실록 보면은 우리나라가 죽었다 깨어나도 지금 현재 여기일 수가 없어요. 이거 보세요. 제일 형조에서 와래기를 세종실록이네. 형조에서 아뢰기를 죄를 범하여 유배시키는 것을 일찍이 자세히 작정하였으므로 안팎 관리들이 임시로 요령을 정하기 때문에 멀고 가까운 곳이 적당하지 못한 실수를 이루게 됩니다. 상가 우리나라에 번역한 대명률을 상고하건대 두류천사하는 지방을 직내 부주 또 직내 부주는 경성에 직세가여 직속하여 경기도 우도와 경성에서 먼 곳은 경상도, 중간은 전라도, 양광도.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많더라. 지금 뭐 경상도는 알겠지, 전라도도 알지. 양광도가 어디 있어? 서해도는 어디 있어? 교주도는 어디 있어 또? 서해도에서는 경상도와 영초, 초철소에 부처하고 교주도와 강릉도. 강릉도가 또 어디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지명이 무지무지하게 나온다고. 들어보지도 못한 지명들이야. 전라도는 들어봤잖아, 경상도하고. 근데 양광도, 강릉도가 어딨냐고. 교주도는 어디 있고. 양광도에서는 평양 삭방도. 삭방도는 또 어디 있어? 염소 초철소에 부처한다. 류는 류. 류 3등은 지리의 멀고 가까운 것을 참조하여 각처의 황무지와 이거를 이게 아까 대륙조선사 연구하시는 분 중에서 어떤 분이 아주 한자를 잘 알으셔 옛날 그거 근데 그분이 설명하더라고 그분이 이렇게 중심에서 이게 가운데가 직내야 직내 임금이 직접 다스리는 땅이야. 그래서 중심에서부터 요렇고 중심에서 500리를 500리 500리까지를 직내라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500리씩 늘어나가 이렇게. 그리고 여기 지방은 여기는 뭘 바치고 이쪽에서는 뭘 바치고 뭘 바치고 여기에 세금이 쭉 있더만 이렇게. 이게 지방을 구분을 해. 그래가지고 하나, 하나, 둘, 셋, 넷, 요 다섯 번째 칸. 계속 500리씩 늘어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2500리가 되지. 중앙에서부터 2500리. 근데 이제 내가 문제는 이놈 리의 단위를 몰라 지금. 미치겠어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지금. 리의 단위가 정확하기만 때문에. 그래가지고 요, 리, 여기를 갖다가 유라고 그래, 요거를 갖다가. 요 간격을. 그래서 유배 보낸단 말이 생겼대, 유배. 유배란 말이 요쪽 지역으로 보낸다, 그거야. 여기, 임금이 직접 다스리는 이 땅에서부터 이쪽 땅으로 보낸다, 그거야. 요 지역으로. 요게 유배란 말이 생겼는데, 이게 2500리를 보낸대. 아니, 한반도 땅이 2500리가 어딨어? 서울에서부터 2500리 되는 땅이 어딨냐고. 한양천리라고 하잖아. 부산까지 해봤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해봤자 천리밖에 안 돼요. 4km, 0.4km로 계산한다 해도. 근데 요거는 내가 보니까 0.4km가 아니야. 죽었다 깨어나도 아니야. 이제까지 내가 조사한 바로는 0.83km, 83이야. 1, 2가. 이제까지 내가 조사해본 바로는. 그러니까 말도 안 돼, 이게. 여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도무지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 우리나라 학자들이란 게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야? 학자가 문제가 아니지. 일반 사람들이 도대체 뭘 보는 거야? 이거 한 번도 이거 하나 보면은 정확히 알잖아, 도대체. 보라고 여기 보면은 자 경성에서는 경상도에 충군하고 중간은 전라도에 충군하며 서해도에서는 경상도에 충군하고 교주 강릉도에서는 전라도에 충군한다. 양광도에서는 평양 삭방도에 충군한다고 하였으니 이 법이 비록 상정이 되었으나 3등
3등 유죄의 배소 멀고 가까운 데는 시행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마련하여 아래 옵니다. 경성, 경기 좌우도 유후사에서 삼천리 유형을 받은 자는, 아니, 지금 한반도라면 삼천리 땅이 어딨냐고. 서울에서부터 삼천리 되는 땅이 어딨냐고. 그러면 외국에다가 유배를 보낸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이거 하나 보라고. 삼천리 유형을 받은 자는 경상, 전라, 함길, 평안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서울에서부터 경상도, 전라도, 함길도, 평안도가 삼천리 떨어졌다는 이야기야. 무슨 말인 줄 알겠어요? 경상도, 서울에서부터, 지금 여기 서울에서부터 삼천리 떨어졌다는 거야. 경상도, 전라도, 함길도, 평안도가. 그런데 이 삼천리가 0.83km라고 내가 조사해 본 바로는. 근데 몰라. 더 늘어날지 어쩔지는. 490이구만. 2490km야. 유배 보내는 장소만 그렇단 말이에요. 2490km. 그러면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2490km야. 한천석 쌓으면 그럼 우측으로 또 2490km잖아. 위쪽으로. 요뺑 둘러서 전부 그러니까. 도대체 몇 킬로라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삼천리 유형을 받은 자는 경상도 전라도 중앙에 있는 각 고을과, 그러니까 황해도에서 삼천리 유형을 받은 자는 경상도 전라도 중앙에 있는 각 고을과 평안도, 강계도, 의주 각 고을에 정배하고, 그러니까 황해도하고 평안도 거리도, 이 평안도라는 데하고 황해도하고 거리가 몇 킬로다고? 그게 지금 삼천리라고 했잖아. 지금 여기, 지금 황해도에서 삼천리 유형을 받은 자는 저기 평안도하고 강계도 의주까지 삼천리라고 하잖아, 지금 여기. 2500리 유형을 받은 자는 전라도, 경상, 평안, 함길도 시면에 있는 고을에 정비하고, 2000리 유형을 받은 자는 충청도 바닷가에 있는 각 고을과 강원도 중앙에 있는 각 고을에 배정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평안도에서 삼천리 유형을 받은 자는 충청도 바닷가에 있는 각 고을과, 그러니까 평안도하고 충청도하고 사이가 또 삼천리 떨어졌구만. 아, 이것도 안 보냐고. 이게 전부 다 써졌잖아, 지금. 얼마나 큰지. 자, 각골과 지금 니의 단위를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근데 0.4km는 죽었다 깨어나도 아니야. 일본에서 니의 단위는 4km야. 0.4의 10배야, 10배. 그런데 이게 10배로 계산을 해야 될지, 뭘로 계산해야 할지는 몰라. 내가 이걸 아무리 찾으려고 노력을 해봐도 지금까지는 못 찾았어. 지금까지 찾은 걸로는, 요걸 내가 지금까지 찾은 걸로 내가 연구하려고 계산해 보면 0.83km야. 지금까지 계산한 걸로는. 근데 몰라. 왜냐면은 일본에서는 1리가 4km에 해당돼. 그래서 모른다고 이거 지금. 몰라도 이렇게 모르게 계산해도 아니, 충청도에서 평안도까지가 3천리냐고? 그러니까 이거 한 번만 읽어본 사람이라면 우리나라 땅이 지금 한반도가 우리나라 땅이다고 죽었다 깨어나도 말을 할 수가 없잖아. 다 그러잖아. 우리나라 아니면 뭐냐고, 전라도가 지금. 야, 이게 다 말이에요? 경상도에서 삼천리 유형을 받은 자는 전라우도. 전라우도라는 게 있어? 전라남도, 전라북도는 봤어도 난 전라우도는 처음 들어보는데? 전라우도 바닷가의 각 고을과 한길도도 처음 들어봐 지금. 평안도도 처음 들어보고. 평안남도 북도 있는데 그거 맞는가? 충청도, 강원도, 전라도 중앙에 있는 각 고을에 배정하며 이천리 유형을 받은 자는 충청도 시면에 있는 각 고을과 전라 좌도 각 고을에 정배한다. 한길도에서 삼천리 유형을 받은 자는 전라도와 충청도와 경상도 바닷가에 있는 각 고을에 정비하고 2500리 유형을 받은 자는 전라도와 경상도 중앙에 있는 각 고을과
황해도 바닷가에 있는 각 고을에 정배하며 이천리 유영을 받은 자는 충청도와 황해도의 중앙에 있는 각 고을과 전라도, 경상도 시면에 있는 각 고을을 정배한다. 강원도에서 삼천리 유영을 받은 자는 전라도와 경상우도의 황해도 바닷가에 있는 각 고을에 배정하고 2500리 유영을 받은 자는 전라도와 경상도 중앙에 있는 각 고을과 충청도 황해도 바닷가에 있는 각 고을과 평안도 시면에 있는 각 고을로 정배해야 돼. 이천리 유영을 받은 자는 충청도와 황해도 중앙에 있는 각 고을과 평안도 시면에 있는 각 고을과 경상도와 전라 자도의 바닷가에 있는 각 고을에 정비한다. 이거 말도 안 되잖아. 전라자도라는 건나 처음 들어보는데. 위탕 유배제수의 배소의 거리가 멀고 가까운 것은 각각 범인이 사는 곳에 따라 적당하게 정할 것이며, 국가의 일이 관계되는 제수는 평안도, 의주, 삭주, 강계, 함길도, 길주 등 고을에는 정배를 보내지 말게 하소서. 이게 국경선이 있는 데거든요, 여기가 지금. 그냥 넘어간다, 그거야. 국가에 대해서 그런 거는. 도망간다는 거야, 다른 나라로. 자, 그런데, 이게, 평안도라고 나왔다겠어요, 내가, 거기에. 평안이라고, 평양이. 평양강과 압록강이 있다고 그랬지, 대동강이 있다는 이야기는 안 나왔어요, 지금 여기에. 그래서, 요게 지금, 의주, 안주, 그 다음에 평양이 가까운 곳인데, 이쪽이 평안도에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갖다가 찾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못 찾고 있어요. 이지에서 여기를, 아까 거기를 남평양, 고구려 원래 남평양성이에요, 거기가. 평양이라고 하는 데가 남평양성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길이가 나와 있어요, 지금.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몇 킬로다고? 자, 여기에 보면은 지금 전혀 뭐알수 없는 양양까지가 540리고 봉경 동쪽으로 양양까지가 540리. 서쪽으로 풍천에 이르기까지가 600리, 남쪽으로 해진에 이르기까지가 980리.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땅하고는 절대로 맞지를 않는 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0.4km라고 해도 그러는 거야.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에요. 북쪽으로는 여연에 이르기까지 1470리, 동북쪽으로는 경원에 이르고, 동남쪽으로는 동래에 이르기까지 870리, 서남쪽으로 태안에 이르기까지 390리, 서북쪽으로 의주에 이르기까지 1140리다. 봉경. 이게 지금 평양 말하는 건데, 평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야, 지금. 그래서 평양에서, 지금, 내가 지금 의주를 찾으려다 못 찾은 거예요. 평양에서 의주까지가 서북쪽으로 1140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찾아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그래서 거기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임진왜란 기록에서 여기 명나라하고 이게 우리나라 코리아 경계선이 요 강하고, 지금 여기 요강 말하는 거예요. 요 옆에 강, 여기 요강 말하는 거예요. 요 강하고 여기 거대한 사막이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요게 경계선이야, 지금. 경계선 여기야, 여기. 여기 어디에 의주라는 데가 있어. 근데 아까 같이 요거를, 의주라는 데를 지금 몇 킬로로 계산할 게야. 그게 문제야, 지금. 0.83으로 계산하면 1140킬로가 나와요. 그래서 의주가 어느 정도 되냐면, 자, 여기에서 1140킬로 해가지고, 의주가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의주가 요 정도 돼야지 맞거든. 깐숙성 네몽고 1140km. 투르판이야, 투르판. 투르판 근처에야 돼야 무조건.
그래서 그것만 해도 1140km. 내가 이제까지 계산한 게 여기 정화하거든, 지금. 여기가 트루판이야, 여기. 여기 근처까지야, 여기. 여기가 우주 같아, 내가 아무리 봐도. 왜냐면 트루판이 계속 나오거든요, 트루판이. 여기 왜 내가 트루판이라고 생각하느냐? 여기가 경계라고 생각하느냐? 그거 이유가 있어요. 저, 이제, 황하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원, 이렇게가 경계선이야, 이게. 여기는 우리나라였어요. 요게 명나라야, 이쪽이 지금. 명나라고, 위쪽 경계선이, 여기가 사막으로 돼 있다 그랬거든요, 경계선이. 그리고 이쪽은 경계선이 지금 현재 경계선이 지금 어디야? 요게 중국이잖아요, 지금 현재. 여기. 요건 명나라가 맞아요, 지금. 요쪽이 명나라야, 지금. 요게 해갖고. 아마 이게 돼 있나?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 몽골이, 요쪽이 몽골이지. 여기가 경계선이에요, 이렇게. 여기가 태원이야. 이렇게 명나라야. 여기 명나라야, 지금. 그리고 요게 조선인데, 지금 여기가 뭐냐면은, 여기 알타이산이에요. 알타이산이고, 이거 아까 여기가 트루판이고, 트루판이고, 요 트루판이 뭐라고 써졌냐면 화령이라고 써졌어요. 그 이성계가 뭐 고향이라고 한지 거기 화령이라고 써졌어요. 여기가 화령이라고 써졌고. 트루파니, 그 다음에 여기 어제 정도가 우르무치예요, 지금. 우르무치이고, 여기 천산이야. 여기 천산이에요. 천산이고, 여기 천산에서 지금 카자흐스탄 쪽으로 이렇게 흐른 강이 있어요. 강이 지금 이렇게 흐르는 강. 여기에 투먼이란 도시가 여가 있어. 투먼이 있어가지고 여기 틀림없이 두만강이야, 내가 보기에. 두만강이고 여기에서 알타이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데 요강이 가만 있어. 여기에 아마 이쪽으로 요강이 이렇게 흐르는 강이, 요게 아마 레나, 아니, 요게 지금, 에니세이 강이에요, 에니세이 강이고, 요강이 압록강인 것 같아, 지금 요강이 레나 강인가? 무슨 강인가 그랬는데, 요게 이런 식으로 오거든, 요게. 요강이 압록강이야, 요강이. 압록강이고 요강이 내가 보니까 여기서는 왜냐면 요 강이 이렇게 알타이산에서 내려와요. 천산이나 알타이산에서 요강이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레무다리아 강하고 야무다리아 강
요게 야무다리아가인 것 같다. 이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카스피해로 들어가는 강이 있어요. 요게 아마 야무다리아 강이야. 아, 이게 색깔을, 요게 야무다리아 강인데, 이 아무르 강하고, 여기 아무란 말은 아무, 여기 검정색이란 뜻이야, 이게. 검정. 그리고 여기 다리아는 그냥 강이란 뜻이대요. 검정강이란 뜻이야. 여기 흑룡강이잖아, 흑룡강. 왜냐면 흑룡강이 여기다 해놓고 아무르강이라고 해놨거든? 아무르란 뜻이, 아무르강이 흑룡강이잖아. 그래서 똑같아, 이름이. 아무다리아 강이, 지금. 여기 흑룡강이라는 거죠. 예, 투머이라는 도시가 있어, 여기. 그래서 내가 얘기 두만강이라는 거고, 여기 야무다리아 강이 흑룡강이라는 거야. 여기, 그래서 이 강이,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간 게 아마 레나 강인가? 되게 잠깐만요. 지금 요 강인데, 이렇게 쭉 올라가는. 아, 오비강이다, 오비강. 오비강. 여기 오비강이에요, 오비강. 오비강이 압록강인 것 같아, 지금. 여기. 왜냐면은, 여기 천산이 바로 한탱구리 산이거든. 천산이. 근데 천산 근처에서 뻗어나가는 강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 백두산이거든, 지금. 그래서 여기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압록강이 여기 근처라고 하면은, 이 강을 압록강이라고 불렀다, 뭐. 왜냐면 이 강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뻗어갖고 이렇게 크게 이어지잖아. 여기. 내가 나중에 이거를 정확하게 증거를 밝힐 거예요. 내가 나중에 정확하게 이걸 밝힐 건데, 요 섬이 있죠, 강그 사이에. 요게 유화도예요, 유화도. 이성계가 유화도에 근했던 장소, 이게 바로 유화도다고. 압록강 안에 있는 거, 여기 압록강이다고 지금. 압록강이야 이게. 틀림없어 이게. 요렇게 흐르는 강 여기. 여기 압록강이야 지금. 요거야 이거. 요게 요렇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요 밑으로 지금. 요게 유화도거든 지금. 내가 틀림없어 이게. 유화도란 건. 왜냐면 넓이라든지 주변 환경이 자세하게 써졌어요, 유화도에 대해서. 그건 내가 다음에 이야기할 거예요. 다음에. 맞아. 여기 요강이에요, 요강. 요강이 지금 이렇게 내려오거든, 이렇게. 맞아요. 이 강이야, 이 강. 요 강이에요, 요 강, 여기. 오비강. 오비강이 요로 내려와. 여기가 지금, 여기가 천산이고, 여기가 지금 저기, 여기가 지금, 뭐야, 알타이산이거든? 그래서 요 사이에서, 알타이산과 여기에서 뻗어가 올라가는 강이야, 이게. 여기. 여기에 대해서 조선왕조실록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유화도가 어떤 섬인지. 얼마나 크기가 얼마고, 뭐가 얼마고, 자세히 나와 있어. 그건 그때 가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